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벌칙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우리 프린터 21번, 22번, 23번, 26번에 있는데요. 네, 벌칙 부분이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행정벌이고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은 다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69페이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프린트는 21번에 있습니다. 무부관직상투 무등록중개업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분양관련증서, 매매를 업부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어뢰인과 직접거래, 어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공시 이게 신설됐죠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그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 270페이지 270페이지는 우리 프린트 22번에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제 방식대로 암기를 하려고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1년이하 이천 여이나1 천만 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자, 양수 대여받은자 자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뜻다방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비밀 준수의 의무 위반 요구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의반하에는 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행, 그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진역이나1 0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서 27, 271페이지까지, 그다음에 272페이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는 23번에 있습니다. 23번에 확부모추, 확부모추, 개운, 해공, 명령교, 500만 원 이하 이 같은 데국토부령의 구체적 기준을 주고 있다. 확부모 추 50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이 개운해 400 그다음에 300 200 100만 원입니다. 자, 첫 번째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 제시도 안 하면 500만 원이고요. 개별 기준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 부당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모니,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추가 정보 개제 요청을 거부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공제 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협회 임원의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실적을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200만원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최대 개별기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부모 추개운해공명령이고요 자, 273페이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는데, 우리 프린트는 26번에 있습니다. 26번에 보면은 명칭, 광반납, 보이게휴, 명칭, 광반납, 보이게휴, 개별 기준이 명칭, 광반납, 5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50만 원짜리가 4개가 네 있는데요.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성명소연 등 성명사무소 소재지 명칭 이런 것이 누락되면 50만원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만원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사무소 옮기고 나서 1 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개시 의무 위반하면 30만원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중개보수 열표 개시해야 되죠? 안 하면 30만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개별기준 20만원이고, 6월 초과 무단휴업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입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가태를 누가 부가징수하는지 274페이지 부가징수권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7인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를 하고요 자격 관련된 것만 시도이산의 자격증 관련된 것만 그 다음에 나머지 개업공개사에 대한 가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합니다 누가 부가징수하는지 주의를 해야 되고요. 274페이지 일반 기준에 보면, 은 부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상식적으로 뭐 이거는 줄일 수 있는 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위반행위자가 이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줄일 수 있고요.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부과권자는 다음 어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범위내에서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즉, 100만 원,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기, 양가로, 반가로 1번에 보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을 늘릴 수 있고요. 그 밖에 위반행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그러면 개별 기준이 400이면 만약에 늘린다면 400만원에 2분의 1을 늘리면 200만원을 늘릴 수 있고요. 2분의 1을 빼주면 200만원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6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00에서 200만 원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7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에 연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맞고요. 그다음에 휴업 휴업 기간 기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 3월 초과 무단 유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 유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3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에 따른 등록증 반납 의무를 위반한 자.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그 다음에 4번 옮기고 나서 사무소 10일 이내, 4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그 다음에 277 제4절 양벌규정입니다 양쪽을 다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하죠 즉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277페이지 제4절 양별규정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3년 이하의 징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 1년 이하의 징액이나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시고 벌금형을 구한다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는 절대로 사장이 진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만 받는데 직원하고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라면 직원이 잘못해서 100만원 아 이게 아니고요. 과태료가 아니고 양벌규정은 진역 벌금만 적용 되죠.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직접 거래를 했다 하면은 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죠. 직원은 3천만 원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X로 출제 됐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즉,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벌규정에서 예, 벌금 진역을 받지 어,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역은 당연히 안 받는 거고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맨 마지막에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 즉 고용인과 동일한 법정형에 해당되는다는 의미지, 선고형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직원이 잘못해서 직원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10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메뉴의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보조원 등이 그 중견무에 관하여 같은 법제 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개사가 같은 법제 50조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된다. 즉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아도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물을 하려면 공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역 농업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등록하지 않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수 있다 했는데 사원이나 임원즉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중소속은 안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등록의 결격사유 중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고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8레고요 5번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가테리오의 가테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반대죠. 가테리는 대통령령이고요. 업무정지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시험에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그거는 정답으로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과태료는 대통령령 업무 정리에 대한 개별 규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업무 정리나이 과태료가 개별 규준이 있고 개별 규준의 1/2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20 그 279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그 짓, 그 밖의 부정한 망보로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무등록 중개업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 중개무까지 했다면, 예,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겠죠. 그냥 간판만 달아놔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로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이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어 지금 4번, 4번 했네요. 4번, 4번은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위반한 경우에 액선에 액서 개업 공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 공개사 아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0 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질서벌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역 벌금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280페이지 7번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개별기준은 100만원입니다. 8번에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맞습니다. 9번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한다. 맞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법제 50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개혁공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들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